한반도 혁신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다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소식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흐름 좀 짚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. 특히나 좀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% 넘게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어떤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여기에 일부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제지표의 그 모멘텀 자체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재무부가 가용이 가능한 어떤 자금이 이제 소진되는 날짜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6월 1일 정도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제 뭐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겠다라는 어떤 소식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상원의 어떤 휴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이번 주 내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금 디폴트에 상당히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과거의 어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디폴트로 가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2011년도 때처럼 이로 인해서 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어떤 그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물론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엑스데이트 가까워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협상의 지지부진한 흐름 그로 인한 어떤 디폴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 그러니까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폴트 우려 자체는 좀 시장의 어떤 마찰적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또 뭐 경제지표 특히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도 하반기에 어떤 소비 모멘텀이 좀 둔화될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전 세계 초거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디폴트 사실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. 부채 한도 협상 결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좀 특징적인 거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시건대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와 장기 모두 좀 전월보다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물가상승률 둔화세에서 그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치와는 괴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제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이제 매파적인 어떤 발언 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리 인상 자체가 확실히 좀 중단된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뭐 미 연준이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할 일들이 좀 많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는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 혹은 연준의 어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좀 시장의 어떤 하방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.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품 소비는 크게 줄고 있고 결국 이제 서비스 소비가 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금융 여건 자체는 계속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민간 쪽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덜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소비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
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보수적인 대응 말씀을 해주셨고요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